그다음 이제 숨을 멈추고 돈그 이제 육락 아니야. 그래가지고 이 간역을 살피고 돈산 잘 살피가지고 힘 있게 쏘고 날라 역행 가가지고 맞고 뭐 그런 게 똑같다는 거요. 구공하는 사람이. 그리고 또내 제자 중에 저기 저 염려산에 그 쿵터에 우리나라 유수 있잖아요. 쿵푸. 그거 대통령상 그 받은 사람 있어. 그 무술. 두 분이나 왔는데 그 집으로도 두분 오가지고 내보고 저 낙상과 식사도 우리 대접받고 했는데 그 사람 생긴 게는 야실야실하게 생겼어. 근데 팔뚝을 이렇게 기마 자세로 쫙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막 불불하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놀래버리더라고. 와, 얼굴 보면은 그또 기생 그 어렵이라고 그냥 쌤님같이 생겼는데 딱 힘을 주니까 팔뚝이 막 부룩부룩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쿵푸 유수 그 대통령상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쿵터라는 데서 말 달리면서 활 쏘는 거지 그 특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이 문 선생님이 파련 기법이 무술하는 거 똑같다는 거야 무슨 이 네 가지 네 가지 업량이거든 역기 육락 돈산 역행은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류 그저 자칭 돈이 재수는 음이단 말이야. 음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무술하는 사람은 무술에 맞는 것이고 그 기마 자세도 맞잖아요. 역기. 거슬리 일어난다고. 거슬리 일어나니까 불이 아까 세 번이나 꺼지잖아요. 거슬리는 역기. 그 다음에 육납. 불이 들어가면 고려바닥이 낮아야 되잖아요. 운모 갈수록 육납. 코피가 팍 떨어지듯이 냉기는 계자리로 팍 가가지고 가를 운모를 밀어라 그거요. 그 다음에 아랫목에 돈산을 했잖아요. 그러면 돈산 불을 팬단 말이야. 그 다음에 역행 구들장 놓는 거지 비스듬히 놓잖아요. 역행 밀어 붙여 역행. 그 다음에 이제 돈그저저 주류 무슨 가가 맞춘 거지 저그 공격하는 목표물에 닿는 거지 주류요. 그래가지고 부숴야 되잖아. 막 이기고 싸움에 있어서는 이겨야 되니까 그게 좌침이단 말이야. 꺾을자자 잠길침자단 말이야.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야. 새끼라는 것은 싸움에서는 적을 때려가지고 꺾어버려야지. 그게 그다음에 이제 그 빠지 나올 때도 잘 뿌리치고 나와야 되냐. 그게 돈이단 말이야. 그다음 재수 가지런히 도망오는 거, 걷어들이는 거, 연기가 배출되는 거. 이 마무리 이것이 이제 재수단 말이야. 그게 파련이 음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 이런 글씨가 나온단 말이야. 이런 글씨가 파련으로. 응? 또 무술을 하면 무술되고 구두를 하면 구두 뜻이고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은 그 이론이 좋은 거 아니야. 구두라는 거는 어떻게 놓든지 간에 거꾸로 놓더라도 방만 오늘 가지고 뜨시면은 그잘 놓은 구두리요. 오늘 어때요? 구들 잘 나왔어요? 아유, 그럼 잘 말할 것 잘 없어요? 넣은 정도가 아니고, 그건 어때요? 아니, 잘 넣은 정도가 아니고, 그건 말할 게 필요 없어요. 말할 필요 한참 없어요. 걱정을 많이 하시더만, 그냥. 그건 어때요? 구들 잘 믿음이 나왔는데? 갔어요? 아유, 예. 오늘 제가 선생님의 그 이거보다는 진묘미의 구두를 대상, 진묘미를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. 옛날에 보면 아랫목만 탔잖아요, 그죠? 예. 근데 이거보다는 더잘 넣을 수는 없겠죠, 현재로서는? 더 이상 몸독하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어때요? 잘 나아졌어요? 내가 구루이 해결한 게, 딸이, 네? 구루이 딸이. 나무를 그거를 딱 한복 딱 떼가지고 저 정도라면은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이 아랫목이 새카매 타잖아 다른 데는 그 타는 열기를 분산시키는 거죠. 네, 전체적으로. 지금 정부 관계자가 난방 기름값 비싸고 난방비가 지금 도시고 문제인데 아파트는 별 수가 없지만 이게 시골 같은 데 단독주택이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구두를 이걸 장려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장려를 해가지고 구두를 해야지 모든 거 구두 잘못 넣으면 기름값보다 더 많이 들어. 지금 나무가 지천에 깔렸는데요. 나무가 저렇게만 들어간다 그렇죠. 이러면은 전부 다 구두 넣고 지금 우리는 저쪽 구유방 하나 있는 거 16년 동안 이 주위에 대나무 신이대가 많잖아요. 이 대나무 자꾸 밭으로 오는 거 잘라가 말라간 거 대나무가 불타면 좋아. 대나무 요만한 묶음으로 하나만 떼면은 저녁에 겨울에 잔다니까 대나무 묶음. 그러니까
나무가 남아 돌아가니까 여기 오면 나무 쪼가리 썩어가 있잖아요. 네. 이게 우리가 아궁이가 몇 갠데 지금 저게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람 것이나 화목 보일러는 겨울에 한철 가져야 되겠다는 화목 보일러는 열 가져야 하잖아. 이거는 뭐 한참은 하면 이런 집 10개 이상 찍어도 남는 거예요. 몇 년대에 몇 년대에 그들은 직화식이고 화목 보일러는 열 교환 시간이야. 직화식이 좋지. 불이 바로 뜨거워 뜨시게 하는 거. 화목 보일러는 물을 데워가 하는 건 항수 넣었단 말이야. 이거는 저우에 안 뜨신 데까지 강제 순환되는 것이 좋은 점은 있는데 열량이 죽잖아요. 열경은 왜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돌리냐 말이야. 불을 직접 엮으면 되는 거를. 그 직화식하고 열교환식하고 다르다니까. 난로보다 이게 더 좋은 거요. 난로는 불 딱 꺼지면 그때부터 추워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불 딱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딱 떼가지고 굴뚝만 막아버리면은 뭐 계속 뜨시잖아. 그러니까 난로를 나가지고 뜨시게 하니까 땀이 이래 나고 이런 몸이 개운하지는 않은데. 그럼 개운하지 않지. 그들을 나가지 이렇게 땀을 흘리가지고 땀은 그렇게 나죠. 몸이 개운하고 개운하고 솔직히 좋지. 어떻게 또 있어요? 그게 장점이 네? 그게 창크집이 장점이 그런 거. 난로는 열 복사고. 내일 모레. 그들은 열 전도야. 네. 열 복사가 그 정도 땀날 정도거든. 숨을 못 쉬어. 난로가 그 정도 뜨시면은 숨을 못 쉰다니까. 네. 구들은 열 전도 난방이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잖아요. 이게 인백차 내가 숨쉬기가 좋은 거요. 겨울에 막 추운데도 누가 얼어가 있는데도 얼른 구들방 속에 싹 들어가 5분만 그냥 입을 덮어지고 있으면 싹 녹아버린다면 열 파장이 달라. 파장이 달라요. 우리도 저 전문가 교육 둘 하기로 합의했어요. 예? 전문가 교육.